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 아, 이게 조금 난처한 상황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쇼츠로 찍었던 100g에 140만원 무슨 골든가 그 커피 리액션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 들어온 커피숍 이름이 바샤커피라고 합니다. 그게 뭐 커피계 에르메스인가. 100g에 140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엄청 비싼 거죠. 커피치고 커피를 먹다가 향은 해브리지 향이 난다. 그리고 맛은 웰커피에 또 옅은 맛이 또 싫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기자분들이 이제 청담동 주민들도 안 사 먹 점점점 140만원 맛 커피 어떻길래 점점점 점점점이 개 나와. 한 잔 140만원 커피 마셔봤더니 점점점 퍼지다 보니까 좀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차이예요. 영상에는 해브리지향이고 맛은 백업커피 붙은맛? 웃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유쾌하게 넘길 수 있는데 얘 글로 쓰면요 140만원짜리 커피 맛은 점점점.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매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복경이 아니죠. 제일 싼 커피 부에 제일 비싼 커피까지 6단계 취급 절반 갑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합리적인 커피죠. 1단계입니다 500원이면 됩니다. 밀크커피 이게 최고급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블랙커피는 이제 어렸을 때 우스갯소리로 그랬었죠. 사약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설탕커피 그 사약에다가 설탕만 넣은 거. 밀크커피 사약에다가 프리만 스푼 넣은 거. 근데 이 500원의 1단계 커피 맛보겠습니다. 밀크커피로 약간 아쉬운 디테일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LED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깜빡 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거든. 네 이거 커피 다 안 녹았다고 해가지고 속으로 너무 X됩니다. 존나 뜨겁습니다. 사실상 이 맛으로만 따지면 일반적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달달한 맛, 자극적인 맛은 이게 맛있죠. 쓴맛 조금의 단맛이 대부분. 우유맛도 좀 나요 프림 때문에.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믹스커피보다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문화로 이제 접어들면서.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 많이 먹죠 대부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요 아무리 많이 처먹어도 배부른 감이 없는데 이거는 한 두 잔 먹으면 배가 약간 불러옵니다. 칼로리도 있고요. 확실히 물가가 오르긴 한 게 예전에 200원도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거의 다 물가가 두 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고급 밀크커피는 원래 한 300원 정도였는데 물가가 치킨값, 피자값 뿐만 아니라 커피값 거의 두 배가 되어버렸네요. 2단계 커피입니다. 냉커피. 다방커피? 네, 네 다방커피로. 커피, 나타? 최저가로 해주세요, 그러시면. 됐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게 천 원이야? 할머니 옆에 계시니까 좀 발음만 쓰겠습니다. 매우 힘이 싸네요. 우와, 이거 나무시나? 이게 어렸을 때 엄마가 커피 먹지 말라고 짝스맥시 날리잖아요. 그래서 우유에다 몰래 이제 커피 믹스 타먹는데 근데 이게 진짜 맛있긴 하지. 달달하네 이게. 응? 아, 계속 넘어가 꿀떡꿀떡. 할머니 장사 몇 년 하셨어요 여기서? 아 네. 근데 이렇게 파시면 남아요? 아유 그냥 조금 남는 거지 뭐 노인네 걸면.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남기야 남으시겠지 뭐 100원 200원 자판기도 500원인데 컵값에 얼음값에 빨대값 하면 이게 1000원이다? 가성비 개오진다. 번데기 번데기? 이것만큼 단백질 없지. 닭가슴살 시다대기 날리는 거지. 자 3단계입니다 3단계 메가컵입니다. 메가커피 메가리카노죠. 이거 배 터져. 여러분들 메가커피입니다. 양이 존나 많습니다. 3,000원이면 뭐 그렇게 싸지 않은 게 아닌가? 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보다 깁니다. 다 먹죠 우리. 절반쯤 먹고 물 한번 타잖아? 그냥 새 커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만약에 텀블러까지 있다? 얼음 10시간 동안 안 녹습니다. 미쳤습니다. 가성비 개쩔어요. 그러니까 일반 커피에 2.5배 생각하면 됩니다. 배부르다 배불러. 네 여러분 4단계는 다들 아시는데 스타벅스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500원입니다. 기본 사이즈가 4,500원이고 아마 큰 사이즈, 그란떼 사이즈인가? 5,000인가 5,200원 가격입니다. 아 근데 스타벅스는 이 가격이 분명히 자판기 500원 그리고 할머니 커피 1,000원 메가커피, 컴포스 커피 한 2,000원 그 위에가 이제 4,000원에서 이제 5,000원 초반인 스타벅스인데 근데 스타벅스가 가격대가 있는데 또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디 지역을 가든지 스타벅스 중심으로 사람이 일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맛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마크빨 전 세계 어디 가든 있잖아 스타벅스. 그리고 이 스티커빨 이거 무시 못하거든. 이 감성빨이 있는 것 같아요. 빨대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제 개인적 스타벅스가 제일 쓴맛이 강한
이게 확실히 삼성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애플도 분명히 기능이 좀 떨어지는 시즌이 있었는데 그 애플의 마크빨과 감성빨로 그냥 폭발적인 판매율을 기록하잖아요. 그 스벅도 비슷한 과지. 아, 당연히 커피 맛 다 다르긴 한데 스벅이 가격도 비싼 편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그냥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5단계입니다. 좀 많이 고급 커피집 있다고 해서 봤는데 압구정에 있더라고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보다 비싸다. 바나마기 하나만. 바나마기 잖아. 그 원두가 어디 거예요? 캐리비. 파나마. 아, 죄송합니다. 네, 파나마 겁니다. 파나마에서 얘를 갖다가 아주 품질 개량을 다시 했어요. 아, 에티오피아 건데 파나마에 가서 품질 개량을 다시 한 커피. 선생님, 근데 100g에 6만원이라고 써있는데 되게 고가 원두잖아요. 네. 아, 그럼 들여오실 때는 그럼 몇 킬로 단위로 수입하시는 건가요? 아, 이건 한 팩에 22.5kg 이 정도가 한 팩으로. 22.5kg면 100g에 6만원이니까 최고? 딜리션은 아주 특별한 커피예요. 뭐 품질도 그렇고. 예. 맛도 그렇고 아주 사람들이 천사의 눈물이라고. 천사의 눈물이요? 천사의 눈물이 조금 가격이 나가고 뜨거운 게 함정이긴 한데요. 시내지만 100g이면 몇 잔 나오나요? 한 6-7잔? 아, 6-7잔. 아, 일단 냄새가요. 향이요. 보리차랑 흡사하고요. 흔히 알던 1, 2, 3, 4단계 먹었던 커피랑 다르게 쓰지 않고요. 홍차? 얼그레이? 압축해서 막 그 액기스 뽑아낸 게 아니라 우려냈다고 해야죠. 네. 커피 사골? 이라고 하면 되려나? 네, 여러분들, 제가 그 논란은 아니지 맞는 사실이긴 한데 논란이 되었던 그 커피값이 맞거든요. 여러분, 커피계의 에르메스래요. 그러니까 그냥 벌킨백을 하나 사서 오래 차잖아요. 근데 커피는 마시면 끝나잖아요. 논란이 있는 가격인데 좀 부스트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그렇게 비싼데래요. 한국에 들어왔나 봐. 그래서 이제 허락을 맡았어요. 안에서 좀 마셔본다고. 그 사과의 의미로 촬영을 또 허락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메가커피 마시라고 했는데 거기 있으면 상처받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자존심이 있으시겠죠. 일단 가보죠. 저번 쇼츠랑은 다르게 오늘 올라가서 VIP 룸에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여기가 기본 가격이 16,000원이래요. 그러니까 비싸긴 해요. 싸진 않은데 스타팅 가격 이거 같아요. 돈가스에 제 욕먹거든요. 넘기다 보면 원두 이름도 독특해요. 보면은 몽키. 이게 좀 가격이 오른 줄 알았는데요. 테이크 다운을 때리면 테이크 아웃을 때리면 20만원이고요 여기서 앉아서 품위있게 마시면 48만원으로 오르긴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바샤커피에 말씀드리지만 저 여기 비하하거나 뭐 디스하거나 여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크 아웃이랑 앉아서 먹는 가격이 좀 다르다. 파라이소 골드 시켰고요. 앉아서 먹으면 48만원. 영수증 카드가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보다도 훨씬 더 고급집니다. 아, 이제 커피 뽑는 게 특이하게 날 거란 말이에요. 세탁하고 통돌이 소리 나고 있어요. 이게 하는 게요. 19,900원 아니에요. 20만원이에요. 그 스매그 커피 포트보다도 그냥 끓인 건데 비싸다. 야, 주전자. 그러니까 커피 원두가 100g에 140이었잖아요. 1kg면 1,400. 정석대로 22.5kg씩 들어오면 쌀가마니에 반에 반포대가 3억 1,500. 집값이죠. 금보다 진짜 더 비싸네. 네, 저희 파라이소 골드 커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먼저 사과드릴 점이 있는데 호의로 이렇게 올린 거였는데 기자분들이 뭐 청담동 주민들도 안 사먹는다. 이거는 정말 제가 사과드리고 죄송합니다. 좀 악하게 보였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가끔 스타벅스도 이런 거 팔잖아요. 그릇 같은 거. 그럼 거기도 2, 3만원씩 하잖아요. 여기도 그릇 파나요? 네, 그릇. 그럼 얼마예요? 세트 3억 9천원이요? 네. 아, 이게 커피 값에 비하면 그래도 합리적이네요. 빵은 안 나오나요? 빵은 안 죽나요? 네, 주문해주셔야 돼요. 아, 그거 따로 사 먹어야 되나? 아, 죄송합니다. 그럼 파라이소 골드는 그럼 이건 원산지 어딘가요? 브라질 원두이고요. 파라이소 골드가 비싼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약 1100m의 고도에서 손으로 직접 같은 크기와 같은 색상을 이제 최고급 원두로만 선별을 해요. 그래서 매년 약 65kg 정도밖에 소량으로밖에 안 나오는 이게 항상 수상을 할 만큼 매우 귀한 원두이고 커피입니다. 근데 이 커피 크림도 이거는 저희 커피를 먼저 드셔보시고 저희 기호에 따라서 바닐라 빈과 크리스탈 슈거로 넣고 그다음에 좀 더 크리미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안에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떠먹어도 되죠? 아, 네. 아.
와 이건 맛이 상당하네. 투게더인데 단맛 싹 다 빠진 담백한 투게더. 이야. 아 일단 저번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게 은은한 페브리지 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거 일반적 커피 냄새가 아니에요. 이거 향수 같아. 냄새가 길에 지나가면은 가을에 섬유유연제 있죠. 진짜 기분 좋은 섬유유연제 그런 향이 납니다. 커피 향이 아니야 이게. 색깔도 보시면 안 진해요. 네, 다시 한번 좀. 여튼 메가커피라고 했지만 메가커피 아니고요. 파나마 게이샤가 별명이 뭐 천사의 눈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 이거는 뭐 젤스의 눈물. 아무리 봐도 이거는 머릿속에 주입된 맛이 없습니다. 처음 먹어봅니다. 쓰디 쓰고 약간 신커피가 아니에요. 약간 좀 감촉물이랑 비슷합니다. 약간 보약 같아요. 약간 독특합니다. 처음 먹어봅니다. 아 근데 여기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것 같긴 맞지만 맛은 다 독특하네요. 그리고 보니까 아유 여기는 이게 설탕이라고 하는데 그 현무암 화강화가트가 부셔지면은 그 돌같이 생겼습니다. 안 녹네 입에서. 진짜 오래가네. 비싼 거라서 오래가. 한잔 더 리필은 안 되죠. 그냥 웃음으로 무마하시네요.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1단계 6단계까지 가격대별 커피 마셔봤는데요. 간 커피 가게들 다 대박 마셨으면 좋겠고요. 부근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 하이트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면 다음 영상에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아디오스.